13장에 보면 키워드가 뭔 것 같아요? Separated라고 돼 있죠? 이게 여러 번 나와요. 어감이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아, 그냥 좋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면 번성해서 확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를 20살 넘었는데 계속 끼고 앉아있으면 안 돼? 그럼 그 집안은 망하는 집안이라고. 빨리 Separated해서 번성하게 내보내야 돼. 기분이 안 좋죠. 그런 얘기 들으면 그죠? 나 지금 이제 애가 겨우 이제 말도 통하고 어떻게 애하고 좀 쿵짝쿵짝해서 좀 부실한 아내, 부실한 남편 대신 좀 잘 살아보려고 했더니 빨리 내보내라고 그러니까 기분들이 안 좋죠. 그죠? Separate 된다는 게 어떤 거냐면 그 에덴 동산에서 물이 한 곳에서 나와서 네 줄기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아, 그걸 Separate라고 그래요. 그리고 창세기 9장이나 10장이나 이런 데 보면 민족들이 번성해서 나눠지잖아요. 그죠? 자꾸. 에? 아, 그걸 세퍼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퍼레이션 하면은 별거를 생각하잖아. 세퍼레이션 하면 별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좀 별거라고 생각하죠. 그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세퍼레이션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12장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갔다. 13장은 1절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얼마 걸렸어요? 야곱이 권속들하고 같이 애굽에 들어갔다 나올 때 얼마 걸렸어요? 430년 걸렸잖아요. 그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갓난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걔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인체는 말이죠. 평균적으로 분당 한 3억 개의 세포가 죽고 3억 개의 세포가 새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도 태어나는 순간 3억 개의 세포가 죽기 시작해요. 조금 이따 죽을 100살 먹은 노인에도 3억 개의 세포가 태어나 그날. 그러니까 3억 개의 세포가 태어나고 죽는 것만 보면 이 사람이 갓 태어난 애인지 이제 곧 죽을 사람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 돼요. 우리가 여러 개의 시간대를 우리가 살아. 어떤 사람들은 초단위로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죠? 초단위로 사는 거야말로 인생을 풍성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이 볼 때는 시간 단위로 살거나 뭐 하루 단위로 살거나 뭐 1년 단위로 사는 사람 몸은 허파가 뒤비지겠죠. 그죠? 그 어떤 사람은 분 단위로 살고. 근데 분명한 건 그 우리는 동시에 그 여러 개의 시간대 속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초단위에 성공해도 분 단위에서 실패할 수 있어요. 아, 나 초관리를 잘했어. 나 60초를 갔다가 남들이 뭐 한 500초 쓰는 것처럼 썼어. 그렇게 해도 분단위에서도 실패할 수 있어요. 분단위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시간단위에서는 실패할 수 있어요. 시간단위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그 더 높은 그 시간대에서 실패할 수 있다고. 그 우리 삶이 그렇게 복합적인 시간대를 살아간다는 거, 그게 우리 삶이 이게 얼마나 이게 정밀하게 설계됐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스타일에 맞는 하나의 시간대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산다고. 그리고 다른 시간대는 도대체 관심이 없게 살아요. 대부분의 애고들이 그렇다고. 인생을 풍성하게 산다라는 건, 인생을 충만하게 산다라는 건, 그 모든 시간대를 의식하면서 그 모든 시간대에서 성공해야 돼. 우리가 영원의 세계의 그 진리를 터득했다 해도 초단위로 이루어지는 그 시간의 실패에서는 우리의 삶은 충만하지가 않아요. 애고들에게 해야 될 충고는 그 시간대가 여러 가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더 높은 차원의 시간 속에서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리 낮은 차원에서 성공해도 애고의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출발해서 남쪽으로 갔다가 남쪽에서 애굽에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애굽에서 올라와서 남쪽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올라가는 형태를 취하죠. 이렇게 올라가는 그 부사어들을 써서 사건을 전개를 해요. 이때 이미 아브라함은 아주 부자가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애굽에 가서 큰 부자가 돼서 이제 그 기근에 시달리는 기근으로 덮였던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쭉 남쪽으로부터 베델까지 여행을 해요. 거기서 야훼 이름을 불러요. 야훼 이름을 불렀다라는 건 끝난 거예요. 처음에 세겜 땅을 거쳐서 이제 베델까지 와서 거기서 번제단을 쌓고 그 야훼 이름을 부르고 이제 애굽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왔죠. 이제 새로운 텀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초침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 초침의 두 번째 여행은 어떨 것 같아요? 초침은 항상 그대로예요. 초침은 항상 정해진 그 궤적을 따라서 돌게 돼 있어요. 그것에 대한 의미가 차원이 높아지고 좀 더 사건이 진전되는 건 분침에 가서 진전돼요. 그러니까 초침이 여러 번 돌아가야지 한 번 분침이 딱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작은 단위에서 변화가 여러 번 계속되다가 여기서 어떤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더 높은 차원의 세계가 전개가 되지 초단위에서 변화가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면 여러분들은 벌써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아무리 옹골찬 결심을 해도 여러분들 삶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러나 꾸준히 그 바퀴를 계속 돌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달라진 존재가 되어 있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아 선생님 말대로 했더니 아, 제가 이런 성과를 얻었어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아 그거를 한 100번 하면 그때 가서 이제 성과를 얻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성과를 얻게 된 건 그 성과를 얻게 될 때까지 끊임없는 그 반복이 있었던 거예요. 고통스러운 반복이 있었던 그래서 대부분의 실패하는 사람들은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 조급해서 그 반복을 견뎌내지 못해요. 끊임없이 반복해야 돼요. 반복 하다 보면 나는 그냥 바퀴를 돌릴 뿐인데 언젠가 보니까 갑자기 내가 어딘가를 날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마치 한 바퀴 돌리면 뭐가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걸 꾸준히 계속 돌리면 그제서야 분침이 하나 딱 올라가요. 그 분침이 또 올라가야지 겨우 시침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초침은 얼마나 오랫동안 돌려야 돼요? 그죠? 만약에 매 초침을 돌릴 때마다 그걸 의식하고 그 초침을 돌릴 때마다 성과가 안 나네 안 달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초침만 59번 돌리고 만다고. 대부분의 그 실패한 사람들이나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초침만 59번 돌려요 항상. 그리고 나에게는 변화가 없어. 아, 저 선생 말은 좀 뭔가 이상해 라고 그리고 돌아서서 이젠 초침 돌리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끊임없이 초침을 돌리고 그러면 저절로 분침은 따라서 돌아가고 끊임없이 초침을 돌리고 그러면 또 시침은 또 따라서 돌아가고 그러면서 어떤 창조라는 그 예술가의 그 고통에서 나온 작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과 그렇게 공간은 구성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초침은 첫 번째 초침의 반복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는 어떤 초침을 돌렸냐면 아브라함이 사례를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잖아요. 이번에는 누구를 팔아먹겠어요? 사실은 여기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이 있어요. 이번에는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누구로? 지난번에는
그 아내가 누군가에게 팔려가잖아요. 그거는 누가 어딘가로 팔려가는 거예요. 아들을 파는 거예요, 이제. 이제 복음에 훨씬 가까이 가죠, 이제, 그죠?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파는 거예요. 초침에 두 번째 회전이 어디서부터 들어가냐면 5절부터 들어가요, 5절. 자, 이제 롯이 새로운 주인공으로 등장하잖아요. 근데 6절에 보면 아주 재밌어요. 6절을 누가 한번 읽어볼래요? 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뭔가 좀 좁은 거예요. 배들이 굉장히 좁아졌어요, 갑자기. 그래서 양치기들 사이에 롯의 관리인과 아브라함의 관리인들 사이에 이제 투쟁이 생겼어요. 투쟁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 투쟁이 여러분들이 볼 때 좋은 거예요? 애가 청소년기를 지나고 투쟁을 해요? 지나기 전에 투쟁을 해요? 엄마 아빠가 투쟁하는 거? 청소년기 때 제일 투쟁을 많이 해요? 아, 독립하려고 투쟁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 찌질한 엄마 아빠 밑에서는 내 삶의 전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투쟁하는 거예요? 애들은 엄마 아빠를 사랑하지만 그 엄마 아빠의 방식대로 사는 걸 제일 굴욕적으로 생각해요. 뱃속에 애가 출산 얼마 안 남기면 애는 투쟁할까 안 할까요? 어떤 투쟁이 있을 것 같아요? 애는 투쟁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애는 머무르려고 투쟁하고 자궁은 내보내려고 투쟁해요. 자궁은 이제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만 내가 얘를 품어서 얘를 성장시키기로 설계가 돼 있어요. 근데 애는 절대 거기서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자궁은 끊임없이 얘를 자극해서 투쟁을 야기한다고. 얘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요. 엄마의 그 따뜻한 음성을 항상 들어. 엄마로부터 충분한 영양분을 보충받았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여기야말로 내가 존재해야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따기만 하면 엄마가 다 깨끗하게 치워주잖아. 여긴 끝내주는데. 그래서 애는 절대 나가려는 마음이 없다고. 근데 자궁은 자기 존재의 그 생존을 위해서 애를 계속 밀어내게 돼 있다고. 만약 애가 거기서 안 나가는 걸 자궁이 허용하잖아. 그 엄마는 골치 아픈 문제에 봉착하게 되지. 일상생활을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애도 위험해질 수 있지. 그러니까 거기서 투쟁이 생긴다고.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롯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궁 안에 있는 롯에게. 아브라함의 롯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야? 너 이제 나라는 그 자궁을 떠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고만 버티고 떠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애들한테 고만 버티고 떠나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너 좀 제발 이 집에서 좀 오래오래 살으라고 얘기합니까? 나가는 거에 포인트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초침을 잘 돌리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애를 잡아놓는 게 포인트를, 여러분들은 초침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방기하고 애의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초침을 돌리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도 충만해지고 그 애도 자기 자신의 초침을 돌리게 돼요. 여러분들이 애의 초침을 방해하거나, 그래 너는 초침은 돌려, 근데 분침은 내가 돌릴게, 그러면 곤란해요. 내가 그래서 애들을 자꾸 놔주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애들은 지금 그걸 모를 것 같죠? 그런 애들이 나중에 내 인생에서 나는 맨날 초침만 허벌나게 돌리고 분침과 시침과 정말로 중요한 그 시간은 우리 부모가 결정했다는 걸 알면 그 부모는 존경받기 어려워. 큰 원망을 듣게 된다고. 그러니까 애들은 당연히 초침도 지가 돌려야 되지만 분침과 시침과 연침과 그 삶의 그 시계바늘을 스스로 돌릴 수 있도록 애들한테 기회를 줘야 돼요. 그게 그 애들을 가장 사랑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애들의 시간대에 들어가서 주제넘게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돼요. 부모가 해야 될 일은 20살이 되기 전에 애들이 그 초침과 분침과 시침과 그 인생의 그 시계바늘을 잘 돌릴 수 있도록
열심히 열심히 가르치고 밑받침을 해야 돼요. 그 삶의 그 풍성한 의미를 깨달아서 그걸 당차게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건 안 돼요. 20살 넘어서는. 20살 넘어서 그게 안 돼 있어. 그럼 쫓아내야 돼. 그걸 사랑으로 쫓아내야 돼. 사랑으로. 안 그러면 걔는 나중에 초침도 안 돌려 이제. 이제 엄마 아빠가 탁 늙어가지고 걔 초침까지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밥 먹고 똥 싸고 뭐 옷 입고 하는 건 초침이거든. 그 초침도 이제는 지가 안 돌리려고 한다고. 내 애들이 제일 부족한 건 그 진리 차원의 그 인생의 시계바늘.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그 영혼의 시간에서 계속되는 그 시간의 그 바늘. 그 애들이 가장 부족한 거니까 부모가 진리를 알아서 애들 어릴 때부터 교육하잖아. 그럼 스무 살이 되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그런 애들이 나가서 뭐 빌 게이츠가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그런 지혜가 없어서 분침 돌리는 거. 뭐 취직하고 그러는 건 분침 돌리는 거라고 봐야지. 그 정도만 가르쳐서 애들을 내보내잖아. 그러니까 그 지혜를 가진 애들한테 판판이 깨질 수밖에 없다고. 나이 들고 이제 겨우 이제 그 진리의 세계, 그 영원한 그 시간대에서 돌아가는 그 시간의 바늘, 그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겨우 알아서 이제 뭘 해보려고 하니까 인생이 다가버렸잖아. 그죠? 어쩌면 여러분들 얘기를 하는 게 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애들을 어떻게 교육하는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나이가 먹으면 뭘 할 생각을 못 해. 겁이 나서. 그러나 해야 돼. 내가 살 날이 5년만 남았어도 목표를 세우고. 지금 롯은 저렇게 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아,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떠미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시냐면 구절에 한번 볼래요? 롯이 이렇게 좀 마음이 돌아선 건 막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서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세퍼레이션 하는 쪽으로 마음이 돌아선 거죠. 아브라함이 무한 격려를 해주죠. 창세기 2장에서 그 뱀이 하는 격려하고 똑같죠. 그죠? 두려워서 그 욕망을 추구하지 못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격려하는 거하고 똑같죠. 분리에서 오는 두려움은 크다는 거예요. 이 지혜인 자가 그 두려움을 잘 어루만져서 괜찮아 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지 않으면 태아는 나오려고 생각 안 한다고. 네가 뭘 해도 괜찮아. 뭘 해도 괜찮아. 너에게 완전한 선택권을 줄게. 격려가 필요하죠. 아브라함이 간청하는 형태잖아요. 제발 좀 네가 좀 나가줄래? 간청해서 나가게 해야 돼. 제발 좀 나가줘. 네가 원하면 뭐든지 해줄게. 어? 그런 식으로 간청해서 애가 마음이 누그러져서 그럼 이제 한번 나가볼까? 엄마가 내 뒤에 딱 있으니까 내가 나가도 괜찮겠지? 그런 마음이 들게 해줘야 돼. 제발 좀 부탁할게. 좀 나가줘. 어? 그게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야. 안 그러면 엄마도 이 자궁이 너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 너도 이제 네가 스스로 분침을 돌리고 네가 스스로 살아가야 되라고 사정을 해줘야 돼. 너 나가서 할 일 없으면 나랑 살자. 아, 그러면 골치 아픈 거야. 그건 정말로 부모로서 못할 짓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원래 애들을 진리대로 키웠다면 스무 살 때 애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갔어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은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너무 늦게 알아서 당하고 있는 고통이라고. 자기의 삶을 살으라는 뜻이야? 그럼 집을 나가게 돼 있어. 자기의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밖을 못 나가게 돼 있어. 어떻게든지 엄마 아빠한테 들러붙어서 살게 돼 있다고. 10절 한번 누가 한번 읽어봐 줄래요? 요르단 계곡이 야훼의 동산 같고 또 애굽 땅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성경은 특히 작가 전지적 시점이라고. 작가가 성령님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시점에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을 볼 수가 없다고. 성경을 이해가 안 돼요. 요르단이라는 강이 처음으로 나와요. 요르단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이 요르단은 생명줄이죠. 그죠? 그 동네에서 생명줄이지.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관계가 되는,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거기서 농사가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를 건너갔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꽤 있다고. 고도의 어떤 이거 농업 기술이 그 가나안 땅에서 시작됐다면 아마 이 요르단강 그 계곡에서 아마 시작됐다고 봐야지, 그죠? 생명의 강이지, 생명의 강. 지금의 이미지도 있어요? 지금의 이미지도? 요르단강이 지금의 시리아하고 그 레바논의 오리진이 있거든? 거기서 이제 남쪽으로 흘러흘러서 이게 어디로 들어가면 사해로 흘러 들어가잖아? 사해가 생명이 살지 않거든? 소금 호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있긴 있지. 요르단이라는 말 뜻은 말이죠. 디센더예요, 디센더. 그러니까 아래로 흐르는 강이야, 아래로 흐르는 강. 모든 강이 뭐 아래로 흐르지만 얘는 특히 심해. 그 시원지를 보면 해발 한 여매는 해발 마이너스 한 400m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 900m의 시차가 있는, 이 고도차가 있는 거야.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곳을 흐르는 강이라고 볼 수도 있죠. 해발 마이너스에서 흘러가는 거니까. 이 요르단강이 강으로서의 역할을 지금도 하긴 하지. 지금도 하긴 하는데 상류에서 다 끌어가 버리는가 물을. 하류 쪽에는 물이 없지. 그러나 상류 쪽에서는 아주 여전히 훌륭한 그 강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소돔이 이 요르단강 계곡에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야훼께서 소돔을 그 멸망시키기 전에 상황은 어땠냐면 그 애굽 땅 같고 야훼의 동산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요르단강의 그 이 계곡은 어떻게 보면 염의 남쪽까지도 포함하는 그 땅을 말해요. 염의 남쪽. 그러니까 염의 남쪽 조아르도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사실 이 조아르의 그 수원지는 그 염의 아래쪽에 모압 땅이 있는데 그 모압도 산지거든. 그 산지에서 물이 내려와서 이 조아르도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열에 나와 있는 요르단강의 이 비옥한 땅들. 땅들이 단순히 그 요르단강에만 위치하고 있지는 않은 상당히 그것보다 훨씬 더 확대된 그런 개념의 상당히 그 비옥한 땅이었다라는 게 이제 조아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나중에 롯이 어디로 피신하냐면 조아르로 피신한다고. 조아르로. 소돔에 살다가 소돔을 멸망하잖아. 고모라를 갖다 하고, 그죠? 그래서 그 중에 이 조아르라는 그 이 도시로 피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만 얼핏 보면 소돔과 조아르만 여기에 이제 10절에 나타났는데 소돔이든 조아르든 상당히 비옥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조아르까지도 다 멸망이 돼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조아르가 롯을 살리기 위한 그런 도시로 여전히 그 생존하게 되죠, 그죠? 관계가 잘 돼 있어가지고 그 애굽 땅과 같고 야훼의 동산 같았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멋진 땅이 아니면 롯이 가려고 하지 않았겠죠. 13절 한번 읽어볼래? 그렇게 좋은 땅이 두 절만 뭐 11절하고 12절은 11절하고 12절을 빼버리면 어쨌든 롯은 그렇게 보기에 좋았던 땅을 보고 선택을 해서 요르단 쪽으로 이주를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살고 롯은 요르단 평원에 살았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13절에 보면 그 소돔의 사람들은 악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롯이 독립했던 그 땅은 엄청나게 비옥한 땅인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야훼 앞에서 악하고 심히 죄인이었다. 정보가 서로 동시에 주어졌으면 롯은 거기를 안 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죠? 정보를 이걸 둘을 11절, 12절로 딱 떼어놓으니까 왠지 갑자기 또 속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항상 속았다는 느낌을 갖게 돼요.
애들한테 여러분들이 나가 좋아 좋아 그러면 애들은 나가서 써갔네 라고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위대한 꿈을 믿음으로 추구하면 아 속은 거 아니야 이거 내가 괜히 헛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속았다라는 느낌을 항상 갖게 돼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한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대로 내가 이걸 목표를 추구하는구나 라고 그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잔인할 만큼 격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차가 있다라는 걸 인식 안 하면 그건 골치 아파요. 걔는 목표를 제대로 추구하는 애가 아니라고. 그 전날 그렇게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이 이루어진 걸 마음속으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면서 아침에 눈 떴더니 갑자기 엄마가 잔소리가 심해지고 아빠는 나를 쓰레기 취급하고 내가 아주 폼나는 옷을 입고 밖에 나갔는데 아무도 쳐다보지를 않고 어제 내가 꿈을 추구하기 전보다 더 쓰레기네? 그걸 반드시 겪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나한테 오지 말고 그 하나님한테 원망하지 말고 아 내가 제대로 이제 목표를 추구하고 있네라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원망하면 안 돼? 탤런트가 한 개를 가질 수도 있고 두 개를 가질 수도 있고 다섯 개를 가질 수 있는데 내가 한 개를 가지고 있으면 목표를 두 개에다 잡으라고. 그러니까 다섯 개 가진 애에게 내가 목표를 열로 잡듯이 나도 100%만 하면 되잖아. 200%만. 그러니까 두 개로 잡으면 돼. 되지 못하게 다섯 개 하는 애가 열 개 한다고 나도 열 개로 잡으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근데 꼭 탤런트 한 개만 가진 녀석이 다섯 개 달랑 다섯 개 가진 놈이 열 개 목표로 잡으면 나도 꼭 12개 이렇게 한다고. 그리고 해보지도 않아도 포기해. 믿음으로 두 개가 믿어져. 근데 12개는 안 믿어져. 믿어지지도 않는 걸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다섯 달란트 가진 놈은 10개가 믿어진다고. 그걸 즐겁게 추구할 수 있을 정도의 목표를 추구하라고. 욕심껏 추구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얘가 한 달란트짜리였는데 두 달란트 만들면 다섯 달란트 받은 녀석이 10달란트 받은 거하고 똑같이 칭찬을 받는다니까? 똑같이 칭찬하신다니까? 제일 나쁜 게 뭐야? 땅에 묻어놓는 게 제일 나빠.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내가 몸이 불구로 태어났어. 오케이. 고통을 겪게 된다. 그 절망을 겪게 된다. 목표를 추구한다는 건 절망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내가 그 목표 아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목표 아님은 뭐야? 그 저주야, 저주. 저주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목표를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못 박히는 건 똑같아. 그 원리가 똑같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추구하는 걸 배우면 우리는 진리를 저절로 알게 돼 있는 거야. 그 목표를 안 추구해, 근데. 그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야, 원래. 목표를 추구한다는 게. 그래서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에고는 10중 팔고 그걸 땅속에 묻어놓게 돼 있다니까. 모든 에고들이 다 그런 삶을 산다고. 12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살고 롯은 외국의 도시에 살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도시에다 텐트를 쳤다 이건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나안 오른쪽에도 많이 살았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도 가나안 오른쪽을 통치를 했다고. 가나안 그 영토를 통치를 했죠. 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야훼 앞에서 악했다라는 건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과 그 다음에 이제 소돔 사람들을 이제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과 롯이 거했던 가나안은 어떤 데냐면 여기는 관계가 안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하늘로부터 은혜로 내리는 비에 의지하지 않으면 꼼짝 못하는 땅이야. 은혜로서 생명의 비를 내려주는 그 때를 따라서 뭔가를 심지 않으면 가을에 추수가 없는 그래서 꼼짝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이 소돔을 비롯한 이 유역은 1년 내내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심지 않으면 안 돼라는 게 없었다고. 그 눈앞에 보이는 걸, 거기서 들어오는 정보를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행위를 하면 가을에 소출이 있는 곳이에요. 아, 그걸 악하다고 그래. 감각적인 어떤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 애고의 욕심껏 판단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걸 악하다고 그래. 여러분들이 루시의 소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소돔 사람이에요? 이제 소돔 사람도 애고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애고 중에도 두 가지 애고가 있다고. 어떤 애고는 그 믿음으로 자기 안에 야훼에게로 의지하고 찾아가는 애고가 있고, 어떤 애고는 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모든 음성을 무시하고 내 감각을 통해서 확보되는 정보에다가 자기의 그 욕심을 덧붙여서 판단해서 살아가는 애고 두 가지가 있다고. 이 소돔의 애고는 어떤 애고요? 뒤에 애고야. 이 악하다라는 거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에스겔 16장 보세요. 49절, 50절 한번 읽어볼래요? 소돔의 죄는 요거야. 근데 요거보다 두 배의 죄를 누가 졌다고? 이스라엘이 졌다는 거예요. 소돔이 악해요? 이스라엘이 악해요? 이스라엘도 악하고 소돔도 악하지. 그걸 애고라고 그래, 다. 하나님이 소돔을 구원하는 거 알아요? 소돔을 구원한다고 하네. 하나님이 지금 왜 소돔을 말하는지 잘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리스도는 언제 못 박혔어요? 소돔에. 태초에 못 박혔어요? 계시록 13장 8절 읽으세요, 8절. 어린 양이 언제 죽음을 당했다고? 창세에 죽음을 당했다고? 근데 어디에서 죽었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애굽에 못 박힌 건 배웠잖아요, 그죠? 그럼 이번주에 우리가 소돔에 못 박힌 걸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롯이 뭘로 다 소돔에 간 거예요? 그리스도로 간 거예요.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그 이유를 악하게 사는 애고 안에서 고통당하는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롯이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가 롯을 믿음이 부족하고 그 찌질한 존재로 그렇게 욕을 하는 그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욕하는 건 누가 욕하는 거예요? 교회가 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뭘로 등장하는 거예요? 아버지로 등장하는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를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메타포로 나오는 거예요. 롯은 아들의 메타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 교회 성경대로 가는 사람 없어. 교제하라가. 거기 가면 자기 존재를 인정해주거든. 아니 교회에서도 성경대로 오잖아. 그러면 안 반가워해.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사람들하고 사귀고 이러는 걸 좋아하지. 목사한테 찾아가서 성경이 이래요 저래요 하면 안 좋아해. 여기까지 할까요?